자, 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봤어요? 어제 본게 뭐야? 자기력. 자기력. 자기장이란 뭔지. 그러니까 자기력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그리고 이제 도선에서,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 형성, 그리고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 형성, 그리고 코일에서의 자기장 형성, 이런 걸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건 이제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전자가 이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스핀이라고 회전을 막 하면서 가거든. 사실 그냥 일자로 걷는 게 아니라 막 취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리 밑으로 저리 밑으로 한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제 오늘은 뭘볼 거냐면, 뭘볼 거냐면 이거야. 오늘 소제목. 이런 내용을 볼까요? 자기장 전류가 받는 힘. 제목이 겁나 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보면은 자기력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여 있을 때 도선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자기력이라고 한다. 즉, 이제 뭐냐면 도선이 있잖아요. 전류가 흐를 때그 안에 뭐가 형성이 되고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누가 받는 힘? 그러니까 도선과 자석 사이에서 이제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때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자기력이라고 한다. 어제 잠깐 이제 뭘 봤었냐면, 실제로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가, 그걸 봤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어제 배운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굳이 탁자는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 도선이 이렇게 있고, 두 개의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도선이 영 아니구나. 내가 그림을 못 그려. 느끼는 건데. 그림을 참못 그리는 것 같아.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여기도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때 전류의 방향은 어디예요? 얘는. 아래에서 위로.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다음에 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돼요?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니까, 어느 방향? 엄지척. 해서, 어떻게 간다? 반시계로 이렇게 돌더라. 라는 거. 얘는 어떻게 돌아요? 위에서 아래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더라.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기장의 형성을 한번 그려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서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죠.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 중첩되는 걸 살펴보자면,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얘를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자, 안쪽은 방향이 어떻다? 동일하더라. 근데 바깥쪽은 어때요? 얘는 이렇게 도는데, 밑에 건 이렇게 돌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게 도선에 가깝기 때문에 힘은 이쪽이 더 세긴 세. 하지만 여기에서 흐르는 이 자기장, 여기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얘랑 얘는 힘이 어떻게 된다? 서로 상쇄된다. 그러면 자,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를 했을 때 안쪽이 힘이 세요? 바깥쪽이 힘이 세요? 안쪽. 안쪽이 힘이 세더라.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밀면 힘이 강한 쪽에서 밀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더 강한 힘이 작용하니까 이 도선을 어떻게 밀게 된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게 되더라. 도선은 강한 전류로 흘려서 이렇게 자기 형성되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즉, 도선이 옆으로 밀려나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쵸? 이렇게 되고, 그럼 반대로, 반대로 도선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여기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럼 둘이 방향이 어때? 같아.
아래쪽이니까 둘 다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중첩태는 이 흐름을 놓고 보자면 여기는 밑으로, 여기는 위로, 여기는 밑으로, 여기도 밑으로, 여기도 밑으로, 아 여기도 위로, 위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밖에서 안으로 작용하게 돼서 두 개 도선이 붙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 좀 헤매지? 내용 헤매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자연스럽게 전류가 받는 힘을, 전류가 받는 힘을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석, 이 뭐냐 갑자기 자성체 내부에 도선을 놓고 여기 전류를 흐르게 한단 말이에요.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때 이 도선이 받는 힘을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도선 두 개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자성체 내부에 자극이 형성된 이 자성체 내부에 이제 도선을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거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N극, 여기를 S극이라고 해보자. 해보고, 그 다음에, 자, 저 뒤쪽에서 앞쪽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도선이 있다고 해봐요.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뒤쪽이 플러스, 앞쪽이 마이너스로 논다면, 전류는 뒤에서 앞으로 흐를 거야. 전류는 뒤에서 앞으로 흐를 거고, 그 다음에, 자기력은, 자, 여기 자기장 어느 방향 형성이 돼요? 자기장 어느 방향 형성돼? 어느 방향입니까? 자기장. 시계 반. 아니야. 요거. NSS. NSS죠?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그러면 도선에서도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 형성이 될 거야. 얘는 어떻게 된다? 뒤에서 앞이니까 이렇게 가겠지. 반시계로 흐른다라는 거지. 반시계로 이렇게 흐르게 돼요. 반시계로 흐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뭘 살펴볼 수가 있느냐? 자,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 도선의 아래쪽은 어때요? 방향이 서로 같죠. 도선 주위에 흐르게 되는 자기장의 방향이랑 그 다음에 이 자석에 의해서 흐르는 자석에 의해서 흐르는 요 방향이 같더라. 근데 위는 어때요? 위는 이쪽은 열을 가는데 위는 반대로 가죠. 도선 위에서 흐르는 자기장은 전혀 방향 반대다. 그러면 아래쪽이 힘이 강해요? 위에가 힘이 강해요? 아래쪽이 힘이 강하다. 그러면 이 도선은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겠어? 위에서 아래로 받아요? 아래에서 위로 받아요? 아래에서 위.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받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오른손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보면 엄청나죠? 엄청나죠? 여기 이제 손바닥 이렇게 이제 펴고 있는 거예요. 손금도 좀 그려놓을까? 어디 보자. 손금이 지금 내 손금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손바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손 접히는 주름도 이제 그려놓고. 이럴 줄 알았으면 중학교 다닐 때 그림 좀 미술 좀 잘 할 걸 그랬어. 내가 초등 5학년 때까지 동그라미 네모 세모만 가지고 사람을 그리던 사람이야. 선생님 이 정도면은 너는 좀 이제 장난치는 것 같다고 할 정도야. 나는 진지했거든. 나는 나름 진지했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단 말이야. 5학년 때까지 난 이런 그림을 그렸어. 난 그때 나름 진지했는데 선생님은 충분히 욕먹을 만한. 난 지금도 사람을 그리고. 아무튼 그림 중요한 건 아니잖아. 수업 내용이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때 이 손바닥에서 그런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여기서 엄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엄지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전류. 전류의 방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여기 네 개의 손가락 손을 딱 폈을 때 네 개 손가락은 뭘 의미하고 이거는 자기 자기 장의 방향 자기 역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 그때 요 손바닥 요 손바닥은 뭘 의미한다 이거는 힘의 방향을 의미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딱 손바닥을 펴서 자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때 자기장이 형성이 될 때 자기의 방향 이렇게 되면 그때 힘은 손바닥 위쪽으로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옛날에 이거 많이 썼어요. 옛날에 이거 많이 썼는데 이거 이제 옛날에 FBI로 불렀단 말이야. F 힘 B 자기장 I 전류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면 어때? 자, 힘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똑같지? 여기가 힘 손바닥 힘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 이게 전류 이렇게 되잖아요. 솔직히 이게 팔 아파 힘들어 그냥 손만 딱 펴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봐. 기분이 별로 좋지 않나 봐. 그래서 손바닥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훨씬 더 자주 쓰이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될 내용들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볼 내용. 다 이런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힘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도구,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말국차석이라고 하죠. 말국차석이라는 건 그 말 그리고 딱다가 거기에 박자나 말 그 달아지지 마라 잘 뛰라고 말굽을 받아요. 그래서 약 U자만 말국차석입니다. 말국차석이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게 요렇게 쓱 이렇게 이제 구리막대나 쇠막대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구리막대나 쇠막대를 준비하고 장치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여기 이제 이런 판이 있어. 이것도 금속 판이에요. 이거 좀만 뒤로 그립시다. 여기 이제 금속 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금속 판을 놓는 이유는 이 금속 막대가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류계 같은 걸 달아줘요. 정류계 달아주고 보통 이렇게 스위치를 박아 놓습니다. 스위치를 박아놔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장치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러한 장치를 썼을 때 이제 힘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쪽에 보통 이제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전류를 이렇게 전화를 잡아주고 전류를 흘려준다고 합시다. 흘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장치를 봤으니까 이 장치에서 그림 이해되죠? 이렇게 될 때 실제로 이제 전류는 그럼 어디서 어디로 흘러? 여기서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뒤에서 앞으로 흐르겠죠? 전류는 뒤에서 앞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이때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디로? 어디서 나타나요? 자기력선의 방향은 그렇죠. N에서 S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손바닥을 펴서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죠. 지금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뒤에서 앞으로 가죠. 이때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 위에서 아래잖아요. 그럼 이때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죠. 힘들어. 자, 이렇게 될 때 그럼 힘을 지금 어디로 받아? 손바닥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받아요? 오른쪽으로 받아? 오른쪽. 너 보기 오른쪽 이쪽이 맞지?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쪽. 오른쪽으로 받으니까 그럼 이 막대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막대기는 어떻게 되느냐? 앞쪽으로 굴러가더라라는 거. 앞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 그리고
요 전류를 세게 흘려주면 세게 흘릴수록 굴러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빨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막대기는 앞쪽으로 굴러가더라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바꿨어.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고 여기를 플러스로 바꾼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거지.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번에는 전류 방향이 바뀌죠.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앞에서 뒤로 흐르겠네. 자, 그러면 자 전류는 앞에서 뒤로 흐르고 그 다음에 자기력선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형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손바닥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왼쪽. 쫄쫄쫄쫄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향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된다?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 즉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얘가 어떻게 된다? 뒤집어 지더라라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뭘 바꿔볼 거냐? 얘를 S, 얘를 N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자, 아까 요 그림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자기력선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지. 어때? 방향이 또 바뀌죠. 그러니까 또 요 방향이 아니라 요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힘의 방향이 바뀌면. 전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도 변한다. 혹은 자기력선,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역시나 뭐가 또 바뀌어? 힘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지.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 알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하나를 볼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자기력선의 방향이랑 이 도사의 방향이 지금 서로 어떤 관계? 수직 관계잖아. 수직 관계죠? 만약 이걸 수평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수평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수평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그냥 이런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었잖아요. 만약에, 자, 요렇게 한번 봅시다. N 있고, S가 있어. 근데,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서로 나란하게 지나갑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라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요.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왼쪽에서 오른쪽. 요렇게 흐르죠. 그럼 봐봐. 자기력선의 방향이 지금 여기지. 이렇게 되죠. 자기력선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면 여기 도선 외부의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돼? 이렇게 형성되면 요 방향으로 지금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뺑글뺑글 돌잖아요. 근데 이러면 얘랑 얘랑 서로 자기력선이 만날 일이 있어 없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 이 도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위아래로 이렇게 감는 거야. 그럼 얘의 자기력선이랑 얘의 자기력선이랑 힘이 서로 상쇄되거나 더해지거나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영향은 줘, 안 줘? 안 줘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가 서로 이제 수직, 이렇게.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얘 따로, 얘 따로 있는 거죠. 또한, 위에서 올라가는 게 가마 가듯이 가는데 얘가 이렇게 상승시키는 거 이게 올라오면 상승시키는 거 어차피 똑같아. 힘 양쪽의 힘이 똑같게 나타나거든. 그러면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제 어떤 걸 설명했었냐면 만약에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나침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장이 강하게 형성될수록 나침반의 움직이는 바늘의 그 각도가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건 왜 그런 거야? 나침반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꼬이니시 있어버리면 서로 꼬여버리면 힘을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나침반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거 요 막대기를 세로로 세워놨어. 세로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힘을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겠죠. 그러면 서로 나란한 관계에서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위치에 있을 때 힘을 가장 크게 받을까? 수직. 그렇지. 수직일 때 힘을 가장 크게 받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90도가 힘을 제일 크게 받아요? 0도일 때 제일 적게 받잖아요. 90도는 제일 크게 받죠. 한 100도 정도 되면 힘을 더 크게 받지 않을까? 각도가 100도 정도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힘을 받을 때 힘을 적게 받으려고 수직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약간 이렇게 더 이렇게 놓으면 각도가 더 커지면 힘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근데 생각을 해본 거야. 여기도 90, 여기도 90인 거잖아. 여기 예를 들어 100으로 바꾸면 80이니까 힘을 더 적게 받겠지. 그러니까 수직 관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강하게 작용시키고 싶다 그러면 수직에 놓으면 되죠. 수직에 놓으면 가장 큰 힘을 받게 되더라. 왜? 자기박상이 형성이 될 때 얘를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 라인에 맞닿아야 되잖아. 그럼 서로 수직관계인 게 가장 깔끔한 거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서로 수직으로 놓게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느냐,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지금 힘을 가동시키잖아요. 이 전류,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이제 뭘로 바꿔주는 거야? 힘이 작용이 움직이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잘 이용만 한다면. 잘 이용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느냐? 전동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을 해보자 하면, 전동기의 원리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좌석이 있습니다. N, S. N, S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놓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림이 이쁘지 않아.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 이해하세요? 쏠린 게 아니라 얘 가운데 있는 거야.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보내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걸 지울 필요가 없었는데 S를 더 보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 보면 이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이거 이제 정류자라 그래. 정류자. 정류자 아니고 정류자예요. 자, 정류자. 이런 기구가 하나 있어. 요거의 역할에 대해서 이따 또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요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힘을 받게 되는데,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지. 예를 들어 이쪽에서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준다고 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주고, 지금 여기 정류자랑 여기 있는 요 파리처럼 생긴 거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붙어있으면 이게 안 돌 거 아니에요. 붙어있으면 안 되겠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냥 맞닿아 있게끔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때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 한번 살펴봅시다. 전류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는 요 방향으로 가요. 앞에서 뒤로 가지. 난 여기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오겠죠. 뒤에서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자, 지금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디예요? N에서 S를 이렇게 흐르죠? 네. N에서 S를 이렇게 흐릅니다. N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어. 자, 그러면 각각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죠. 여기는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앞에서 뒤로 흐르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지금? 아,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내가 지금 좌우가 헷갈려서. 내가 이렇게 수업하려니까, 내 왼쪽이 오른쪽이고, 오른쪽이 왼쪽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힘을 어디로 받아, 지금? 아래로 받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힘이 어디로 받는다? 아래로 받는다, 라는 거야. 아래로 받게 돼요. 자, 나 이쪽은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자기력선의 방향 그대로인데. 전류 방향이 지금 반대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 힘들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힘을 위로 받게 되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회전을 하겠죠?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까?
반시계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을 하는데 이때 정유자의 역할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정유자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야. 어떤 역할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여기 플러스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흐른다고 생각할까? 여기 있는 플러스 1로 옮겨가는 거야. 그럼 플러스가 이렇게 흘러버리겠지. 무슨 얘기냐면, 자, 얘랑 여기랑 여기랑 붙어있다고 해봐요.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1로 이동을 하죠. 얘가 1로 이동하면 플러스가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번에 얘가 밑으로 내려버리겠지. 얘가 올라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왔다 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다다다다다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다다다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는 그냥 일정하게 계속 플러스만 흘러요. 이쪽으로는 지금 플러스만 닿아 있고 이쪽으로는 계속 마이너스만 닿아 있는 거야. 여기 좀 떨어져 있어. 그럼 이 정유자의 역할은 뭐야? 따다다다지 않고 한 방향으로 돌 수 있게끔 얘가 한 방향으로만 회전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유자. 정유라는 건 뭐예요? 정해진 전류만 지금 흘려주는 거야. 전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유자. 알겠어요? 네, 그렇게 돼서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뺑뺑이 돌니까 요 뒤에다가 이제 뭐 프로펠러 같은 거 하나 딱 달아두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프로펠러 같은 거 하나 딱 달아두면 돌아가면서 뭐 바람을 날리든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헤엄을 치든 할 거 아니에요. 모터보트 있죠. 모터보트 앵 이거 있잖아. 앵 이거 기름 가서 가는 거야. 앵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로 돌리는 거지. 물론 거기서 하는 건 기름 타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술가의 시간에 피스톤 배웠어요. 피스톤? 내연기관? 아, 안 배웠어요? 그 엔진에서 이제 기름 넣어가지고 뻥 터뜨리고 열리고 닫히고 이게 있어. 열단 열단 피스톤, 내연기관이라고 해요. 그 피스톤 운동에서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뭘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계속 한 방향으로 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러한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동기라고 한다. 전동기. 알겠어요? 그럼 이러한 전동기를 이용을 한 장치에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선풍기. 그렇지. 제일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선풍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선풍기. 제일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그 선풍기 중에서 요즘에 이제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 뭐지? 그 뭐시냐? 스마트폰에 꽂아서 쓰는 것도 있더라고. 그것도 뭐야? 스마트폰에 있는 전류를 이용을 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지. 내부에 보면 다 이런 장치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가 들어있어?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자석이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이거는 그저 뭐예요? 그냥 쇳덩어리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을 불태웠던 미니카, 미니카 알아요? 미니카 나 어린 시절에는 뭐 달려라 부메야 뭐 우리는 챔피언 이런 만화들이 있었어요. 뭐 하는 거냐면 요만한 미니카 있어요. 건전지 두 개 놓고 달리는 거야. 아 뛰어 막 뛰는데 여기 미니카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모터가 들어있어요. 그 모터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모터의 내부 모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모터의 외부 구조예요. 여기는 전기 단자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라지 이거 태엽은 아니고 요거 그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있어.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요 내부를 뜯어보면 요 내부는 이게 이제 껍질 모양이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건전지가 연결될 수 있게끔 단자가 돼 있는. 요 내부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뜯잖아. 요거 안에 여기 돼가지고 코일이 막 감겨있는 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 껍데기 안에 보면은 요렇게 자석이 두 개가 있었어요. 각각 N극, S극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자기력선 형성이 되면서 내부에 이제 코일이 감겨있잖아요. 전류가 흐르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뱅글뱅글 도는 거지. 한 방향으로. 그러면서 모터가 돌아가고 미니카가 달릴 수가 있는 구조였던 거죠. 당시에 이제 여기 이제 까만색으로 칠해진 블랙 모터라 그래가지고 한 10,000원쯤 하는 모터가 있었어요. 미니카 그때 당시에 3,000원이었거든. 모터가 10,000원.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도 골드 모터라고 있었어. 요거는 1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다양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초딩 때, 초딩 때. 이거 살려면 이거 블랙 모터, 골드 모터 갖고 있는 애들은 갑부, 갑부. 골드 모터는 특히 여기 별 두 개가 이렇게 박혀 있었어. 별 두 개. 그, 이 미니카 회사 중에 타미야라고 있거든, 타미야. 일본 가면 할 게 있어요. 아무튼. 어린 시절의 추억. 그때는 그죠? 당시에 이제 이거를, 골드 모터를, 블랙 모터, 골드 모터 없는 애들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미니카를 조금이라도 빨리 돌게 하기 위해서. 뭐, 차체를 좀 가볍게 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 뭐였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 얘 빨리 달리게 하려면. 뭐, 건전이 어차피 다 전화분과 비슷하잖아요. 건전이 전화분과 비슷해. 얘를 빨리 돌게 하려는 방법. 뭐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받는 힘이야?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죠. 네. 그럼 전류의 양은 일정하다고 할 때, 전류의 양은 일정하다고 할 때, 어제 우리가 이 자기장을 좀 더 세게, 자기력을 좀 더 세고 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전류를 더 강하게 흐르게 해주든가.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었죠? 가깝게. 가까운 게 있었고, 또, 코일을 많이 가면 된다고 했어요. 전자석을 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코일이 관계했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이때 분리선이었거든. 좀 더 촘촘하게 감았더라면 더 잘 달렸을 거야. 그럼, 아니,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자석을 떼다가 엄청 센 걸 박아 넣는 거지. 그럼 정말 초특급 하이퍼 모터가 탄생을 하는 거지. 어릴 때라 몰랐단 말이야. 어릴 때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한 십몇 년만 젊었더라. 그때 좀 더 생각이 깨어 있었더라. 충분히 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뭐 요즘 애들은 이런 추억이 없기 때문에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죠. 미니가 본 적 없죠? 네. 요즘 이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설렐 것 같아. 뭐라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전동 모터 같은 경우는 뭘 이용을 하는 거다? 요 전동기의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알겠죠? 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애쉬의 뭐냐면 스피커가 있어.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는 어떤 원리냐면 스피커는 혹시 스피커 안에 뜯어봤어요? 스피커 안에 안 뜯어봤죠. 스피커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겨요. 이런 자석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자석이 하나 들어있어요. 스피커 내부를 뚫어서 스피커가 어떻게 되냐면 그 네모난 스피커라고 하면은 그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스피커가 앞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 앞에 보면 막 이렇게 그물처럼 막 촘촘하게 막 돼 있잖아요. 이거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동그란 거 하나 있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부에 보면 여기 자석이 하나가 있거든. 자석인데 이 자석의 한 역할이 뭐냐면 이 역할을 하는 거야. 내부와 외부가 이제 다른 극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럼 이 내부에서 이제 뭐가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되는 거야?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떨림을 만들어줘. 우리가 이제 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파장이잖아, 파장. 음파죠, 음파. 요 음파를 만들어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코일이 감겨있고 전기가 돌 때 이제 이 뒤에 이제 아, 다시 여기 쏘리 여기 자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코일이 여기에 감겨있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자석이 이제 소형 같은 경우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작은 스피커는 붙어있고 이제 큰 스피커 좋은 스피커는 뒤에 자석 좋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코일을 감겨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코일 흐르면서 이제 자석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진동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빵빵빵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 우퍼 사운드라고 우퍼 사운드 알아요? 뭐 울림이 장난이 아니야. 나도 들은 이야기지만
클럽 같은 데 가면 나는 미팅에 갈 일이 있을까요? 클럽 같은 데 가면 커다란 스피커가 있대. 뭐 저기 홍대나 이런 데 가보면 있대요. 있으면 그 앞에 딱 서 있잖아. 그럼 막 소리가 내 몸을 때린대. 몸을 때린대. 쿵쿵 막 한대. 그러니까 요 진동이 음파 전달이 되는 거야. 파동이 가는 거죠. 덩덩덩. 거기서 말하면 되게 재밌다더라고. 그렇대. 그래서 여기 뒤에 좌석이 있고 앞에 이제 간병이 있는 이러한 구조로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걸 이용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그 앞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뭐가 있었냐면 검전기가 아니 검전기가 아니라 뭐냐 전류계죠. 전류계. 전류계나 전압계도 마찬가지로 요 원리로 만들어요. 전류나 전압계. 자 전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면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일정량만 움직일 수 있도록 컨트롤합니다. 설계를 시켜놓는 거야. 왜 전류계가 극을 뒤집으면 뒤로 가느냐? 그건 얘가 바뀌면 어떻게 해? 힘을 반대로 받겠지. 그래서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 바늘의 움직임 또한, 그러니까 요 내부에 요게 들어있어요. 전류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요렇게 돼 있고 여기 바늘 이렇게 있잖아요. 바늘 이렇게 있잖아. 한 개예요. 바늘 한 개인데 이제 움직이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여기 내부에 이렇게 달려 있어. 여기 이제 좌석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부에 보면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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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여기 이제 코일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지. 코일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지.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이제 각각 마이너스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코일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잡히는 대로 코일이 감겨 있는 만큼 얘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서 가든지. 그게 이제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뒤집어서 껴라 라고 그런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류가 반대로 가면 힘의 강도 반대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는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아니죠.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전류계는 종류가 두 개가 있었죠. 전류계는 종류가 두 개가 있었죠. 직류 전류계와 교류 전류계가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아 그래요? 직류는 뭐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용 콘센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럼 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을까? 전기력이 아니라서? 왜 가정용 전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정할 수가 없느냐? 그거는 요 뒤에 있지. 전자기 유도에 의한 유도 전류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뒤집어 생각하는 거야. 전류를 흘려줘서 프로펠러를 돌렸잖아요. 그럼 얘를 돌려버리면 반대로 전류가 생산이 되는 이런 원리가 또 이제 뒤에 있습니다. 뭐 렌즈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을 하는데 렌즈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요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뒤에 가겠지만 잠깐 쉬었다가 하긴 할 건데 뒤에 가서 하시고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 얘기? 아 교류 교류 직류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져 있는 거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거 왜? 그럼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면 요렇게 꼽으면 통하고 뭐 뒤집어 꼽으면 안 통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전류가 흐르고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가정용은 다 교류입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왔다 갔다 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인식할 수가 없어. 직류 교류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기술 시간에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 왜죠? 왜 안 했죠? 뭐지? 학교에서 책 집었어요? 좋은 책 신사하고요. 아 신사하고 썼어요? 네. 이상하게 오공비에 직류랑 교류가 나와있을 텐데. 그래요. 뭐 이렇게 설명하시다 순간 깜빡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네요. 선생님 교과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가져오신 파워포인트 그거. 아 그래? 네. 그냥 뺐나 보다. 그냥 빼셨나 봅니다. 직류 교류가 그렇게 근데 중요한데. 뭐 아무튼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침이 있어 침. 이렇게 꼽아놓거든 이렇게.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쪽을 콘텐츠 꼽아 그리고 다른 쪽에 이제 이게 누전이 되는지 이제 다른 금속에다 꼽은단 말이야. 그때 이제 이게
흐른다. 그럼 이건 누전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배선 공사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전류가 많이 흐른다면 얘가 이제 까딱까딱 움직이게 되는 거지. 대신 이제 교류전류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정류자가 형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거는 전류의 크기만 딱 측정할 수 있게끔 잡혀 있어요. 방향 관계없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스피커, 그 다음에 뭐 전류계, 전압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전동 모터 등 다양하게 이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야?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럼 어떤 법칙으로 설명이 되느냐? 어떤 법칙으로 설명이 되느냐? 앙페르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앙페르 법칙이 뭐야? 몰라요. 예, 감싸 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앙페르 법칙이 뭐냐면, 자, 전류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법칙을 의미해요. 그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전류가 조금 흐르면 약하게 형성된다.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앙페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앙페르 법칙은 뭘 설명했냐면, 바로 이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뭐가 형성이 돼?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 도선이 힘을 받아서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 일정 움직임이 나타난다. 라는 게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네. 이러한 원리가 있다. 반드시 이제 얘가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류가 흘러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도체로 다 꾸며져 있겠죠? 도체로 꾸며져 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가면 배우게 될 텐데, 전류를 흘려주면 이게 자화가 되잖아. 자화가 일어나죠. 자화라는 건 자기를 띠는 걸 얘기해요. 자기화 혹은 자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화가 형성되게 되는 도체잖아. 일부 이제 금속 외에, 비금속 중에서, 비금속이 뭐냐면 금속 외의 것들을 얘기해요. 들어는 보았나, 뭐 실리콘 이런 거 있죠. 실리콘이나 뭐 저하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에서 온도를 확 낮춰버리잖아. 얘가 갑자기 저항이 빵이 되고 굉장히 전류가 잘 통합니다. 이거는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전도체, 전도체. 전류 흘려주면 이게 자기장의 형성을 나타나. 이게 붕 떠. 붓거나 붕 뜨거나 하는 거야. 붕 떠, 이렇게. 그 자기 부상 열차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자기 부상 열차는 뭐예요? 그거. 떠서 달리고. 떠서 달리고. 또 이런 원리가 적용된 뭐가 있냐면, 그 박치기 차 알아, 박치기 차. 패밀랜드 가면 있잖아. 얘는 어떤 원리를 달리는 거야? 바퀴도 안 달려있는데. 그 위에. 위에 보면 이제 피레침 같은 게 딱 박혀있잖아요. 네. 뭐 혹시 달리면서 위에 봤어? 지지직거려요, 막. 불꽃이 막 튑니다. 이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위험하겠지. 박치기 차.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내 몸이 튕겨나갔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감전돼 죽겠죠. 그러진 않아. 전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위에 안 닿으면 상관없어. 요렇게 오기 때문에 밑에서는 별 이상 없어요. 대신 위에 천장 잡으면 이건 진짜 통닭구이 되는 거지. 통닭구이 되고 싶으면 벨트를 풀고 기어 올라가시면 돼요. 뒤에 기둥 따라서. 어릴 때 박치기 차 있는데 전류가 막 튀는 거고 막 빠지직빠지직 거리더라고. 난 그래서 얘가 고장났나 했더니 이게 원래 그런 거였더라고. 언니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전자 유도, 유도 전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 속도면 끝나버리겠는데?